꼭 가보고 싶어요. 이번엔 4도라고 했죠? 고창의 울창한 숲으로 여름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창까지 갔어요? 또 그새? 여름이면 여기만한 곳은 없죠. 아따 정글 같기도 하고 옛날 언시림 시대에 그 숲처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기 들러본 동물이 수달, 그 다음에 삭 아시죠? 네. 그 다음에 고라니. 고라니? 최고 많이 본 그 동물 중에. 고라니라면? 예. 그렇죠. 와! 사도 싹싹싹싹 잡을 먹었듯이 무서워요. 아니 그런 동물들이 살고 있는 데가 아직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거창 운곡남산의 습지예요. 운곡습지. 때묻지 않은 원시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아마존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지형 습지 고창 운곡습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아 밀림과 같은 이곳에는 800여 종의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고라니인가요? 그럼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야, 선생님. 네. 여기가 바로 그 네. 람사르 습지. 람사르. 네. 예. 야, 이 습지. 반갑습니다. 네. 네. 람사르 습지는 네. 1.797. 네. 예. 제곱킬로미터 한 네. 55만 평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박. 네. 여기 걸으려면 그냥 하루 종일 걸어서 모자르겠네요. 네. 살이 더 빠지실 거예요. 네. 네. 어마어마한 규모라서 둘러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걱정 마세요. 수달 열차를 타고 습지를 한 바퀴 살짝 맛보기로 돌아볼 수 있답니다. 어, 꼬리 봐, 꼬리. 귀여운 열차인데요. 어이, 바이다스. 안녕하세요. 숲이 선물하는 선선한 그늘로 달리며 시원한 저수지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는 수달 열차. 야, 지금 청정 자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청정 자연이 아니고요. 네. 오,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를 지금 여러분은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 람사르 습지로 지금. 네. 네. 그리고 람사르 습지는 그냥 모든 습지 아무데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고 네. 특히 우리 운곡 람사르 습지처럼 습지가 여기 저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에 있는 생태둔벙 저수지도 있고 또 저기 람사르 습지 안에 있는 생태연못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습지가 존재를 하고요. 네. 그런 생명의 다양성들이 인정을 받아서 람사르 습지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 4월 달에 예, 인정을 받았고요. 올해가 바로 람사르 습지 인정받은 지 10년 되는 해요.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 운곡 습지가 해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수달 열차 타고 있는데 역시 열차면 남행 열차. 자, 갑니다. 삐삐. 비 내리는 호남산. 아싸 아싸 늘리는 첫장 넘어 아싸 아싸 으싸라 분위기 나네요. 수지가 흐르고 녹음이 짙게 물든 운곡 습지의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파른 숲길을 오르며 본격 습지 탐방에 나선 이 PD. 마치 정글처럼 원시 자연의 비경이 펼쳐집니다. 어디서 무글리라도 나올 피디님, 것 같아요. 이리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예, 지금 예. 여기 보이시죠? 우와. 예, 예. 이제 여기서부터가 운곡 람사르 습지의 핵심 지역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진짜 습지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우와, 여기 정말 느낌이 신비롭다. 와, 완전. 정말. 40년 전에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었다는 이곳. 저수지가 생겨 마을이 물에 잠기자 자연이 스스로 습지를 만들었다는데요.
예. 요 요게 뭐냐면은 예. 밤에 원곡 습지에 예. 예, 동물들이 다니잖아요. 예. 사, 고라니, 멧돼지 얘네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 우와, 그러면 거기다 시켰겠네요? 그렇죠. 사기. 예. 우와, 대박. 예. 예. 습지 곳곳에 자리한 무인 카메라에는 어떤 동물들이 찍혔을까요? 궁금해요. 사냥한 먹잇감을 입에 물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담비.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삭도 보이고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도 이곳에. 우는 소리가 서러운 고라니도 습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살 수 있기를요. 습지의 연못으로 산책 나온 꿩의 모습도 보이고요. 낮에는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너구리도 보입니다. 어, 너구리 한 마리네요. 더 신기한 거. 피디가 몰고 가야 될 텐데. 네. 지금 6월 달 바로 이 시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있어요. 뭐냐면 반딧불이죠. 반딧불이? 네. 그게 아직도 있어요? 아, 그럼요. 여기 원곡 남사르 습지는 네. 우리 청정지역, 고창군의 허파 역할을 하는 청정지역이잖아요. 고창의 허파. 네. 기대돼요. 요즘 딱 이맘때 하루 1시간 남짓. 그 모습을 드러내는 반딧불을 만나기 위해 어둠을 뚫고 습지 야행에 나선 사람들. 반딧불이 같은 거 많이 보시고 그러셨잖아요. 예예. 예. 네.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많이 봤죠. 그때는 개똥불이라고도 했습니다. 아, 개똥불. 예.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예, 지금도 간혹 나와요. 많이 나와. 아, 가위가 좀 부족해서. 선생님, 차영팀이 그 조명을 계속 키고 가셔야 되나요? 오, 지금 잠깐 끌게요, 선생님, 그러면. 네,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조명을 키면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 반딧불이에 짝짓기 교란을 시킬 수가 있대요, 이 조명이. 그래서 지금 나이트샷으로 바꾸고 가겠습니다. 근데 너무 다가오지 말아요. 무서워요. 아, 그래요? 아, 지금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앞이 너무 꼼꼼해졌어요. 지금 시간이 8시 반이 넘었어요. 아, 지금 가보겠습니다. 네. 빛이 없는 곳이라. 반짝반짝 좋다. 죄송합니다. 반짝반짝. 우와. 여름밤을 수놓는 별빛처럼 반짝반짝 화려한 빛을 내는 반딧불. 우와. 이렇게 반딧불이 찬란하게 반짝이는 이유는? 근데 지금 날아다니는 애들은 수컷이에요. 암컷들은 이제 나무에 붙어 있거나 하면서 발광을 해서 사랑하는 짝을 지금 찾는 중이에요. 굉장히 바쁜 순간이에요. 나 여기 반딧불의 있어. 환한 빛은 자신의 매력을 뽐내며 상대에게 구애하는 프로포즈란 말씀. 낭만적인 불빛. 여름의 낭만이 이곳에 가득하네요. 눈이 호강하는 고창의 특별한 여름나기. 반짝반짝 반딧불이 빛나는 밤에 이곳은 전라북도 고창입니다.